내가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지금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을 다 자르고 한 거는 유명 유튜브이신 깨람지님이 깨람지 그분께서 이렇게 천연수세미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사셔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꿰매가 사용하면 손에 착 감기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영상을 보고, 아,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이렇게 나는 집에서 쓸 거니까 이렇게 다 잘라버려가지고 하면 빨리 마르고 마르다가 곰팡이 필 확률도 적고 훨씬 더잘 마르면서 더 좋겠다. 나중에 어차피 또 자를 거, 이렇게 하면서 자르다 싶어서 그분이 하시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유튜브 깨람지. 저는 그리고 그분께 꼭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보고 배웠는데요. 저 이거 따라해도 되냐고. 그리고 꼭 어디서 봤다고 말한다고. 네, 깨람지 분. 유명 유튜브님께서 만든 거 보고 제가 따라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잘랐거든요. 씨가 다 생겼죠? 요런 게 이렇게 된 거. 씨가 다 형성됐는 거. 이게 천연수세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칠 말렸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잘 벗겨져요. 굳이 안 삶으셔도 따가지고 며칠 놔두면 이렇게 쉽게 벗겨집니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다 잘랐거든요. 이거를 굳이 칼이 잘안 돼요. 그러면 가위로 그냥 자르세요. 가위로 여기 지금 여기 막이 있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거를 가위로 다 잘라주세요. 가위로 제가 여기와 여기를 자르니까 이렇게 펼쳐지죠. 그러면 아주 빠르게 마르겠죠. 이렇게 씨는 이제 털면 되고 잘 빠지고요. 씨도 잘 빠지고 빨리 마르고 이렇게 씨대로 이렇게 말려주세요.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라고는 이게 이렇게 진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진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벌써 색이 벌써 많이 변했어요. 갈변했죠, 벌써. 그래서 웬만하면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장갑, 비닐 장갑이나 장갑 착용 진짜 확실하게 빨리 마르죠.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바짝 말랐어요. 정말라죠. 수세미에 미끌미끌 한그 성분을 어느 정도 빼기 위해서 물에 담아가 삶아요. 그때 삶을 때 퐁퐁 한 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삶아주시면 돼요. 한번 뒤집어 주었습니다. 물 벌써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물이 우러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채반에다가 물기를 빼주시면 돼요. 수세미를 이렇게 지금 이래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꿰매는 거예요. 꿰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꿰매실 때 이게 구멍이 많으니까 이걸 그냥 매듭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요렇게 바늘에 넣어서 해야 되는 거는 아시죠? 그렇게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꿰매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